네, 안녕하십니까. 상세시비 그로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프의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방어선을 깔고 러시아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인드 공격 헬기가 고스트말 공항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키이프 상공에서 있었던 공중전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미그 29기가 러시아의 수-35를 격추한 영상입니다. 프로파간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대 대통령 포로셰코 대통령이 키이프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자신의 총을 들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CNN 인터뷰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KF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KF 시민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며 귀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난민 행렬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치이브에서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체르니히브를 포위했습니다. 체르니히브에서 전투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군사안보 협력체인 부쿠레슈티9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벨라루스 남서부에서 대규모 러시아 탱크와 차량이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이 확인되었 우크라이나 바르샤브카에서 키예프를 향하는 러시아 장갑차 대열을 막기 위해 한 남자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작전 도중 키예프 서쪽 보르젤에 있는 고아원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청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대피시킨 데 성공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도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치원, 주택가 등이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1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 지지에 나섰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기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함선이 몰도바의 민간 선박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타국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일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6시 7시쯤에 전황 정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